오늘은 재미의사의 충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 이수하고 미국을 가신 분입니다. 참 뼈아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곳에서 의사 된 것이고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라가 자기 백성을 국민을 보호하니까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분이 한국의 수련 제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착취와 갑질과 가스라이팅, 쥐어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경제 시스템, 하지만 적절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해외 에이스든 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한국사의 불합리한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고 매우 강화된 작은 축소판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30대 40대가 돼서 한국사의 이 모순점을 처음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엄두가 나지 않아 그대로 한국 땅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윤 정부와 한국사회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단타 과외를 제대로 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은 아마 제가 그랬듯이 해외로 떠날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미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재미 의사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뭐 선의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외부 사람들은 우리 문제를 좀 자유롭게 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런데 예, 이 모순 한국사의 불합리한 모순 앞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번에 간호사법을 보면은 업무 영역에 대한 정의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이주영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너무나 빼지르게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불합리한 게 많은 거죠. 불합리한 걸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현직 의사분께서 수련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기고한 겁니다. 제가 1986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했을 때 제가 한 일은 방사선 필름 챙겨오기, 혈액검사 결과지 찾아오기, 조직검사 결과 제초과에 찾아오기 등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을 종종 놓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제가 하던 일은 간호조무사를 시켜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깨 넘어 배우는 수준은 학생 때 실습가서 배운 것 이상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의사에게 시키는지 저는 날마다 화가 나 있었지만 제 주변 동료들은 그런 일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인턴 과정을 학생 졸업반한테 합니다. 처방도 내고 정말 의사 일을 어느 정도 합니다. 학생 신분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레지던트였을 때는 과정이 끝날 때가 되면 꽤 술기나 수술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인데 제 후배들은 펠로우 전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외과의가 수술을 못하는 상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다 지나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착취당한 겁니다. 다 지나간 것을 생각하면 제가 착취당한 것입니다. 순응하며 사는 것을 오래 견디는 것을 실력이라고 여기는 사회, 재주는 있는데 못 견디는 사람은 사회적 적응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사회가 언제나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고 견디며 화가 났던 것을 이 시대 젊은 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의견 코너 여러분들 접수가 됐기 때문에 엊그제 여러분들 내보냈던 이 재미 의사분이 한국당에서 전문의를 여러분들 수료하신 것 같기 때문에 한국 병원은 한국사의 불합리와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어 매우 강화된 작은 축소판입니다라는 부분에 한 예화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구석구석에 이렇게 여러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가는데 한국의 기성세대가 좀 자기 이익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선거를 보나 의료제도를 여러분들 개선하는 걸 보나 전부가 뭡니까? 그냥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바뀌기가 힘든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누군가는 지적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 기록을 재정리한 책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책이니까 또 읽어보신 분들 중에 고맙다고 이렇게 너무 감동받았다고 이 보시고 또 여러분들 더 시간 내셔가지고 대구의 동산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서울의 양화원도 좀 가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그런 감동과 은혜를 함께 받으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광활한 서부의 이름들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께서 쓴 필생의 역작인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세계사에 대한 안목을 아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